안녕하세요. 루디아 동산입니다. 오늘은 지금 알리움이 지금 봄을 맞이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종류별로 한번 자라나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담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제가 좋아하고 그다음에 재배도 비교적 쉽다가는 앰버서더. 뭐 영국식으로 하면 암바사더라 하죠. 저는 이 종류를 제일 많이 키우고 있고 제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종류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그 꽃이 제일 빨리 피죠. 이게 4월 말이면은 벌써 개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꽃이 좀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빨리 피는 특성으로 저희는 제가 재배하는 작물인데 이 글래디에이터고요. 몽블랑과 글래디에이터는 같이 피고 색깔만 틀립니다. 몽블랑은 흰색이고요. 글래디에이터는 내내 이제 보라색이죠. 용인 지역에서는 조금 힘든 노지 재배가 굉장히 힘든 품목 중에 하나가 기간태움입니다. 저는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간태움의 특징이 굉장히 꽃이 예뻐요. 작고 뭐 크진 않지만 그 절화로서 상당히 그 오랫동안 사용돼 있고 알리움의 대명사로 알려졌지만 왠지 모르게 굉장히 어려운 작물로 생각되는데 종류로 이유는 이 작물은 그 4월, 3월, 4월 그 늦추위 꽃샘 추위에 취약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울 때는 이 나온 싹들이 냉해를 입더라고요. 냉해를 입으면 보통 엠버서드나 다른 종류는 회복을 하는데 이 기간태움은 회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싹을 늦게 올라오게 비닐 멀칭이 아닌 볏짚이나 뭐 이형 등을 덮어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부 이남에서는 아주 잘 자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부 이북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특히 바람이 많거나 그런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품목은 핀볼 위자드, 핀볼입니다. 핀볼 위자드는 꽃이 두 번째로 빨리 피고 화장이 좀 작습니다. 그 대신 굉장히 크고 꽃이 다 폈을 때는 엄청 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 종류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글로브 마스터. 자라는 모습도 비슷하고 꽃도 거의 비슷하게 피기 때문에 구분이 힘듭니다. 단지 그 미세한 차이가 있다면은, 피기 전에 왕성하게 자랐을 때입 모양이 약간 글로브 마스터와 핀볼 위자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고 구분하고 꽃대에 주름이 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글로브 마스터와 핀볼 위자드의 구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굴을 보면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유사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간튬이 하나 섞여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차세대 리더들, 즉 엠버서더 자구를 이제 2년째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크면은 아마 올해는 일부는 개화를 하겠지만 대부분 개화를 못하고 내년에 개화를 할수 있는 즉올 6월에 수확했을 때 개화구로서의 모습을 갖춥니다. 개화구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큰 개화구가 아니라 꽃이 좀 작은 초보 개화구라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엠버서드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자구를 최소 2년 이상 키워야 개화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개화구를 뭐 몇천 개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입보다는 국내 재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번식, 그 다음에 수입보다는 국내 재배 보급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디아 동산 알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좀더 자라나는 모습과 꽃이 필때 모습 계속해서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진들은 작년에 알리움들이 자라는 모습을 올린 사진입니다. 잘 자라고 꽃이 피고 관광객들도 찾아오시고요. 이렇게 장관으로 핍니다. 올해도 기대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